비겁한 자식. 오늘 법원서 보자고 하고 왜 하는 거야? 그렇게 겁나면 이혼 얘기 접어달라고 싹싹 빌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어야지. 뭐지? 뭐야? 너 지금 나간 거야? 정말 완전히 빠이빠이 굿바이 하자는 거야 너? 이건 할머니고요. 이건 할아버지예요. 처녀 딸이냐? 네, 우리 할머니예요. 저는 손녀 한혜솔 맞고요. 혜솔이? 아주 참 이쁘게 생겼구나. 그 혜솔이는 엄마를 닮아서 이쁜 거냐? 아빠를 닮아서 이쁜 거냐? 지금은 아빠 닮고 싶어요. 왜 그런 거냐? 요즘 엄마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. 제가 아빠를 닮아야 엄마가 저를 보고 기뻐할 것 같아서요. 그래? 아빠가 아주 참 멋있나 보구나. 그럼요. 우리 아빠가 얼마나 멋있냐면요. 아이 재명기가 우리 어르신 오신 줄 어떻게 알아버렸을까라. 오늘따라 면발이 우리 해설이 뻘떼기 마냥 그냥 탱글탱글 하단께요. 아이고 내 젓가락도 안 놔드리고 아이고 어쩌스꼬. 어디 뭐 잔소리 하실 거 없으세요? 참 좋네. 왜요? 맛이 더 괜찮아졌죠? 그 불친절한 점원 내보내서 참 좋다고. 에? 아 구미영 그 백녀씨요? 맞아 나도 아니 어머 내 귀가 어떤 긴데 발병을 해? 아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러세요?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금강 채굴 투자 어쩌고 했잖아요. 네, 이래서 부자 동네 찜질방을 다녀야 한다니까. 이거 1급 비밀인데 또 어떻게 들으셔가지고. 여긴 투자 얘기 뭐 이런 소꿉장난 수준이 아니에요. 철수 영이 소꼽장난이면 내 여기 끼지도 않아요.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어서 말해요. 아 어서요. 어떻게 말씀드려? 말씀드려. 하자. 그러니까 여쭤봐. 저 그러니까 사우디에 그 금강 채굴이.